자, 시편 36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헷세드의 비밀, 악인 그랬어요. 좀 이상하죠? 헷세드의 비밀이 왜 악인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종교인들은 종교인인 채널을 분명히 나는 악인은 아니다 이럴 거예요. 악인이라고 할 사람은 참 드물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큰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악인은 아니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이미 해주셨어요. 나는 악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러고 저러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악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상 세계에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 임재 앞에는.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세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란 말은 신약에 주로 쓰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악인이라고 씁니다. 내가 악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악인이니까 선을 행해도 사실은 속에 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랄 것이 헤세드밖에 없어요. 오늘 36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밖에 바랄 것이 없어요. 어찌할꼬? 악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어찌할꼬 밖에 없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가 뭐 부족하지만 내가 살인을 했어, 강도 짓을 했어,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뭐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지. 맞는 말이에요. 사실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삶은 내가 의로운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 다 낭비해버립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보이는 건 그거 정말 죽고 싶은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랬는데 이상하죠. 종교인이 되면은, 특별히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 잘못된 구원론을 들어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파의 구원론을 교회가 그대로 뺏겨가지고 성경에는 없는 것을 이때까지 말했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36편 1절에서 4절까지 이 악인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1절에서 4절이 첫 단락인데 보시면 가나다라 읽기를 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글자를 읽는 사람은 이게 전부 종교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써져가지고 엉뚱한 거 다 봐요. 파도처럼 가나다라 읽기 해보시면 내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은, 행동은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죠. 무의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서우면 생각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을 다스릴까요? 마음대로죠. 그래서 의식은 어떻게 돼요? 죄악은 드러나지만 않으면, 사람들만 모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익되는 건. 그래서 그 말은 죄악과 거짓뿐이에요.
지혜와 선행이 없어요. 이미 중심이 지혜와 선행을 떠났어요. 그 사람 아주 좋은 말을 해줄 때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행위는 잘 때는 죄를 깨하고 살 때는 길과 삶에서 악함을 살게 된다. 충격은 이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해. 난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아.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걸 아시지. 난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려고 살고 있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 종교라는 시스템 안에 우리는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여기에 이제 헤세드가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열리는데, 그래서 의인은 의인 스스로의 인격이 안 나타나요. 시편 36편에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어렵게 산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린 다 악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악인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자는 뭐를 하느냐? 주의 인자하심만을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그 진실과 의와 심판, 즉 생명을 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주의 집에 나와서 그 나눔과 복락을 누린 사람이다. 여기에 보면 주의 집에 모임, 먹음, 마심, 나눔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래서 36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아름다운 시예요. The shadow of thy wings, the richness of thy house, the blessings of thy river. 마치 우리 번역은 좀 그래도 가나다라 읽기 해보시면 그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복된 하나님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뉘는 거죠. 주를 아는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를 아는 자들이 누구죠?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 주를 아는 자가 누구죠?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자. 그 사람 주의 인자와 공의를 누리죠.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중심에는 악을 두고 사실은 삶 전체가 악이죠. 교만과 악이요, 영원한 멸망. 그래서 이 36편의 핵심 기절은 9절이죠.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은 주의 얼굴, 주의 임재를 얘기해요. 거기서 비로소 내 봄이 열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가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뭐 어렵게 살았습니다. 뭐 하나님, 내가 뭐 별로 죄진 거 없습니다. 안 되죠.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혼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 하는 주의 인자를 만났죠. 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이 내가 거짓되고 악된 거 모르는 거 아니죠? 적어도 뭐 그래도 교회라도 다녔다면은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게 없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거짓되고 악하다는 걸 모를 사람은 없는데 왜 그것을 계속 사는가? 핵심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명하면 장난칠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현상 세계는 불분명해요.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게임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죠. 창세기 2장까지는 모든 게 선명합니다. 모든 게 선명해요. 하나님이 일곱 번에 좋았더라. 2장 들어오면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로 인도하시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함께하는 배피를 만들어줬을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깔끔하지 않아요? 근데 3장에서부터 모호해집니다. 뱀의 말에서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 뭘 참으로 갖다 붙여요?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아니야,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이 모호함이 딱 나타나면요, 모호함을 사람은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 에고가 중심이 되어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도 모호하게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예스면 예스, 노면 노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퍼. 안녕히 계십시오. 애들은 이때 꼭 집을 나가요. 모함은 거짓의 영역이. 모함은 건 좋지가 않아요. 무슨 관계가 되었든지 모함을 두지 마십시오. 예스면 예스 하시고 노면 노 하십시오. 자, 이 현상 세계는 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을 만드는 이제 세 가지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자유와 가치와 선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현상 세계. 자, 이 현상 세계에서 우리는 자유한가, 운명적인가? 운명적이라면 결정론이에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왜? 우리는 육체로 살잖아요. 육체는 물질이죠. 물질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법칙에서 자유한 물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이 컵 뚜껑을 제가 여기서 떨어뜨리면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 이거 반드시 깨어질 것이고, 그런 것이지 떨어진 걸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 이런 건 없죠. 법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도덕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현상이 절대화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 사회학적인 그 설베이에 의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의 60%는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서 결정돼요. 여러분이 IT에 살고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뭐 이런 거 어두우니까 불 켜시고 그런 거 못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교육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차별 그래도 해서 보호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IT에 아마 빈민가에 계신다면 그건 문제가 전혀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60%가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 그 다음 30%는 부모.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제 가정이었어요. 옛날은 가문이었어요. 지금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10%는 자기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고 되지 않아요. 10분의 1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의 삶에 그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정론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건 아닌 것 같죠. 아주 불분명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 존재인가? 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두 번째,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라는 건 좋은 것을 얘기해요. 여긴 두 가지가 있죠. 자체로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건 궁극적 가치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 행복, 평화, 진, 선, 미 이런 건 궁극적, 그 자체로 좋은 거죠.
다른 것을 좋게 함으로 가치가 되는 것은 수단적 가치다 이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는 인간이라고 봐요. 인간.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 비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인간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좋은 영향력들이 피어난다면 그건 참 존귀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있어서 많은 것을 파괴하고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심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단적 좋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에우티프론이라는 데서 이렇게 해요. 그 소크라테스는 책을 적이었고 제자인 플라톤이 책을 적었는데 항상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적죠. 그냥 시작이 항상 나는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나 좀 알아켜줘.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바보 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거기 살았나? 꼭 바보 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게 대한 질문을 던져줘요. 질문을 던지면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에우티프론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뭐가 신성하냐? 그 사회는 신성한 걸 범하면 죽이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신성한 걸 범했다 그래서 약 먹고 죽었잖아요, 사약받아서. 그러니까 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성한 것이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질문을, 그럼 신들이 뭐를 신성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할 텐데 소크라테스가 신성한 것은 신들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냐 아니면 신성하기 때문에 신들이 귀하게 여기냐, 여기엔 답변할 수가 없어요. 애매모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인데 우리가 좋다고 판단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좋기 때문에 가치가 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아야 가치가 되지. 그래서 주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문제가 좀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영웅주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는 이 저 사회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갈려 가지고 죽으라고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까지 했어요. 그만큼 싸웠으면 좋은데 지금 21세기가 됐는데도 좌익이냐 우익이냐 그런 걸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각자 자기 길로 사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35년 식민지 생활했어요. 35년에 강점 당하는 동안 일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주의로 가치를 판단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좋아, 그러니까 아니야, 좋은 게 가치가 돼야 돼. 이게 객관주의죠.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 목록들의 근거 제공이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과 일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게 다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객관주의는 오용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민주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나쁜 짓들이 많이 행해졌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처음에 일어날 때 공산주의가 뭐 유토피아를 만들어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가 정말로 가치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 불분명함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뭐가 꼭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러면은 이제 슬쩍 넘어갈 수 있으니까. 세 번째가 선이죠. 선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이제 가지가 있습니다. 공리주의와 도덕적 어문론인데, 공리주의는 이제 벤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인데, 하여튼 선이 뭐냐? 결과가 좋아야 선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그건 선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근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유명한 예가 있죠, 이 공리주의는. 열차가, 고장난 열차가 지금 선로 위를 달리고 있어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역에 들어서고 있는데 역에
선로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쪽에는 몇 명 안 타고 있어요, 열차가. 예. 그리고 한쪽에는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장난 열차를 어느 쪽으로 보내야 돼요? 적은 쪽으로? 근데 적은 쪽에 우리 애가 타고 있어. 절로 보내야 돼? 예. 네. 유명한 예예요. 무엇이 가치냐, 선이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 의무론이다. 도덕적 의무론은 이제 칸트가 주장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제일 시어리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간디예요. 간디는 내가 거짓말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짓말은 항상 악이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나오는 게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무고한 피해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봐요. 이 테러리스트가 3,000명이 다니는 학교에 폭탄을 심었어요. 이 폭탄이 터지면 물론 학생 또 교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가 신분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안 되니까 인질을 잡았어요. 세 사람을 인질로 잡았어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테러리스트를 죽이면 테러리스트는 죽으면서 이 세 사람의 인질을 같이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저 폭탄은 터지면 이제 엄청나죠. 그럼 어떻게? 인질 세 명 죽어도 그 학생들과 그 동네를 살려야 됩니까? 무고한 하나님 교회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애들은 몽땅 죽어도 돼? 어느 쪽입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이 없어.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 현상세계의 특징은 불분명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자기 포지션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포지션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현상세계는 불분명합니다. 그 불분명함 때문에 내 에고를 중심으로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불분명한 것이 선명한 삶이 됩니다. 언제?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할 때.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선명한 초점성이 생깁니다.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전까지는 거짓말입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을 믿으면 무엇보다도 이 성육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악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내 악한 인격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그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여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삶, 육체로 나타나는 성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에르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는 사라진 단어예요.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래놨으니까요. 행위는 마치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행위는 은혜의 반대인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에르간이라는 단어는 176번이나 나오는 심각한 단어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지으셨다 할 때 그 일이 에르간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럴 때 그 일이 에르간이에요. 행위대로 갚는다. 이게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어디에 행인을 이렇게 해도 심판은 저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도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죠? 행위가 인격을 만듭니다. 행위가 존재를 만듭니다. 여러분, 엑서사이즈 하는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엑서사이즈 안 하는 사람이 건강해질 거야. 엑서사이즈 하는 행위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듯이 말씀을 애르간하는 것이 내 존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요. 맞죠? 옆에 이렇게 말하세요. 봐라, 운동 안 해도 나처럼 이렇게 건강도 하다.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세 가지 불분명했던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가 장난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선명해져 버립니다. 자유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는 거죠. 모세 오경의 총결론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내가 증인으로 세웠다. 너희 앞에 이제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형상 피우라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없어요. 내가 택하지만 내가 택한 것이 절대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택한 그 삶이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의도적인 잘못 때문에 안 되죠. 중심의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내가 선택했는데 잘못되어서도 잘못된 것까지 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보이십니까? 나는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의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택할 때 하나님이 지신다. 이게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끝이죠. 그 다음에 가치. 가치는 행복한 것이 가치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가치가 될 수 없죠. 그 행복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선과 의와 아름다움과 진실이 가득함에도, 사랑이 가득함에도 이걸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이게 사라지고 피어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때 나됨이 좋죠. 그것이 피어나는 내가 좋아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히 육체 인간이 어떻게 고백을 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I am who I am. 그 비밀을 어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시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이하는 없죠. 교회 다니시는 데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전혀 없으시죠. 교회 생활에 불편해지시겠죠. 교회 생활은 애고로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죠. 왜? 내가 못 박혔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애고가 못 박혔으니 애고를 못 사니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신비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나가 세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그리스도가 항상 억눌러 놓은 세상에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억눌러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그리스도에게 품음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사랑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피어나게 하는 사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십자가죠. 십자가를 만난 거죠.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뭐를 만나죠? 내 죄를 만나죠. 내 거짓과 악을 만나죠. 그것이 드디어 힘을 잃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가 펼쳐지면서 선,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일곱 번 나오는 거죠. 여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를 피어내는 것처럼 이 선은 성경에서 나오는 선은 단순히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시작입니다.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인자하심을 의뢰하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죄가 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탕자된 자리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진정으로 완성시키는 자리가 되는 것처럼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거짓과 악이 그름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장성한 분량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너무 좋고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온 가짜에서 돌이키는 것, 내가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라고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이 그걸 계속 보여주는데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죠. 거짓 유지하는데.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이 탈로 날까 봐 두려움. 이 내가 만들어놓은 거짓이 탈로 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죽는 줄 압니다. 그걸 그냥 지키느라고 자기도 다 알아요. 인생 갖다 버리는 걸.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다 그래요. 로드 교수의 몇 분 계시는데 로드 교수의 강의는 꼭 들으라는 거죠. 그분이 쓴 책이 이제 트랜스포밍 모멘트 다른 책이 많지만 그 책이 이제 세계적인 책이 됐습니다. 그 책에 이제 자기 얘기를 좀 적어요. 자기 얘기를 적는데 어릴 때부터 미국 가정에서는 그 목사로 만들려고 그런 아이는 뭐 하여튼 공부를 다 준비시켜요. 그래서 신학교를 저는 들어갔는데 나는 헬라어 철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 뭐 그리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 정도는 다 마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뭐 준비를 다 해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만나서 인사했던 친구가 그 히브리 클래스를 들어갔더니 조교로 있었더라고요. 세상은 불공평해. 그런데 이제 이 로드 교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마치고 유럽 가서 박사학위 마치고 끝나자마자 프린스턴 교수로 오고 뭐 하여튼 스탠다드 코스로 쫙 나가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하루는 이제 굉장히 그 강연 초청도 많이 받고 그러죠. 근데 그 뉴욕 북부의 강연 그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가느라고 드라이브를 해서 갔는데 그 87번 도로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차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세워놓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쁘니까 강사님 바쁘니까 샥 지나갔죠. 지나가는 순간에 이 쓸데없는 양심이 작동을 했어. 넌 목사의 신학교 교수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우고 이게 숄더에서 후진을 해서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데 펑크난 차를 계속 몰고 와가지고 할머니가 할머니들은 용감해. 그래서 타이어도 터졌지만 이게 차도 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차를 올리고 이제 그 밑에를 좀 일단은 갈 수 있게 고치려고 차 밑에 들어갔는데 그 운명의 장난인지 장난의 운명인지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와?
컨테이너 트럭이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옆으로 삐껴나오면서 자기 차를 친 거예요. 자기 차를 치니까 이 차가 지금 이 교수님 들어가 있는 차를 쳐버렸네. 그러니까 차체가 그냥 가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인스턴트리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자기 의식은 말짱해. 사람들이 이게 스탑하고 차들이 막 킥하고 그 앰뷸런스 부르는 소리, 앰뷸런스가 왔는데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손가락을 찾아야 돼. 막 찾아가지고 이걸 갖고 가야 돼. 얼음이 어디 있어. 뭐 그런 게 다 의식이 하나도. 그리고 고통도 하나도 안 느껴요. 근데 죽었어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리서스테이트 해가지고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 경험 속에서 만난 것은 내 의식이 지금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가짜였다. 아니 가짜였다. 그건 내 말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은 적이 없어. 세상에 그분만한 크리스찬이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뭐 누가 봐도 almost perfect 크리스찬이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분의 생애를 완전히 전환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심리학 강의를 들어갔어요. 그분 클래스 제가 세 개를 택했는데 첫 번 그 클래스 세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세 번째 시간 그냥 평범한 강의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내 거짓과 악이 그냥 내가 부인하고 억눌렀던 게 그대로 떠오른 건지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첫째로 너무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워요.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 우는 척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일단 옆으로 싹 봤어. 이렇게 보는 건 이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 잘해요. 근데 다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왼쪽도 봤어요. 이렇게. 다 울고 있어. 드디어 용기를 내가지고 고개를 들었더니 모두가 울고 있는 거죠. 그 이상하죠. 나의 어떤 거짓과 악한 면이 드러나면 죽을 것 같았는데요. 성도님들. 과거가 있으십니까? 과거. 그 과거 숨기느라고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비교를 가지고 내 과거는 네 과거보다는 뭐 깨끗해 이런 하나님에겐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네보다 나는 착하다. 그건 웃기는 거지. 존재. 내 존재.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갈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발 앞에 왔다. 그 말은.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그 거짓 싹 가르고 내가 뭐나 된 척. 그렇게 살던 삶에서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만나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일갈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 종교적인 거 아닙니다. 윤리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벌거벗은 너를 만나라는 거죠. 그것 없이 새 출발은 없어요. 그것 없이 거듭남이 어디 있어요. 그것 없이 성화가 새 삶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도 뭐예요?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면 뭐요? 받고 받는다. 뭐를 받아요?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나됨이 누려지죠. 내 실제를 누리죠. 성령님의 조명이 많은 거죠.
이 36편의 핵심 아닙니까? In thy light shall we see light. 주의 빛, 주의 빛은 하나님 얼굴. 그 임재 안에서 드디어 봄이 열리죠. 나를 만나죠. 그래서 내 길이 열려요. 나를 만나면 내가 싸울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주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만나면요, 내가 나인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좋은 점이 합해서 나를 만들고 있죠. 양쪽을 다 누리는 것이죠. 내 부족함 때문에 나의 좋은 점은 더 빛나게 되는데, 이거는 빛 못 내고 이거 없는 척 평생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의 출발은 주어진 것으로, 이 세상 말과 속이는 기분, 주어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봄이 열려야 돼요. In thy light we shall see light. 봄이, 나의 봄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그 플라톤의 책들은 전부 대화 형식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그래요. 그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항상 뭐를 스스로 보게끔 만들어줘. 남의 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 나의 봄이 없으면 세상은 엉뚱한 사람들을 따라다니게요. 나를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다윗, 뭐 바울, 본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시면 알아요. 레디컬한 면이 있어요. 순결한 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그 다음에 분명한 자존감, 나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본받고 싶다면 이런 사람을 따르십시오. 현상적으로 뭐 크고 힘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수치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죠. 아니요, 본질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갈등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뭐 저 사람이 차를 뭘 타고 댕기나, 얼마나 돈이 있는 사람인가,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택해요. 생명을 택하는데, 지금 나됨의 그 조명 아래서 나를 사는 걸 얘기하죠. 예, 플라톤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대표적인 책이 수도 없이 많지만 국가예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인데, 리퍼블릭에서 얘기하는 건 정의, 주제가 정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시작해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으니까.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는, 야, 정의해봐야 그건 좋지 않다. 정의로운 사람들 되게 가난하고 무기력하게 산다. 그러니까 정의를 살려고 하지 말고 부정의를 하게 살아라. 부정의한 것이 덕이 된다. 자기에게도 덕이 되고 남에게도 덕이 된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를 봐라. 탁월한 지도자라는 건 되게 부정의한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느냐. 뭐 한국 같으면 이제 그런 얘기 될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그 말 맞는 말씀이죠. 참 못 사는 가난한 나라를 잘 만들었죠.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은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죽거나 끌려가서 멀쩡하게 들갔다가 나오면은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청년 대학생들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 놔두고 엄마 가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열 사람밖에 없다 그래도 그 아들의 엄마 가슴은 어떨까? 그렇게 뭐 쉽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스스로 어리석다는 걸 내세울 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건 나는 다 모른다. 이게 좋습니다. 봐라,
뭐 좀 부정이 해도, 좀 거짓말 해도 이렇게 많이 덕되게 하는 게 좋지. 그래서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지만 속으로는 실속을 챙겨야 된다. 꼭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라우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래요. 아이, 그 정의는 말이야, 뭐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다 심판이 있어. 보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트라시마코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감옥에서 고문받는 정의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영웅으로 열광받는 부정의자가 되고 싶니?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어느 쪽이 너한테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냐. 근데 이 사람이 정의자냐 부정의자는 지금 현실 그 자리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건 감옥에서 고문을 받느냐 영웅으로 열광을 받느냐, 그거밖에 안 보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식 있으면 어느 쪽 되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데 진실로만 돼요? 열광받는 그 영웅이 되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그게 더 좋게 느껴질 거예요. 하여 어찌됐든 전통적으로 정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로 엄마들은 정의롭게 살면 복받는 기여 이러는 거죠. 엄마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안 걸고 쌤이 그러더라고요. 쌤이는 힘들어도 인간된 의무입니다. 직원들 지는 안 살면서. 그 다음에 능력의 종은 정의로 살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십시오 이래요. 자기는 안 살아.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정의가 뭐냐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아주 선명합니다. 초점이 성경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세계,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 우주에 가득히 피어나는, 그것을 누리는 유업자가 되죠. 그래서 뭐 신부다 자녀다 유업자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오느냐, 성경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광야 신앙의 주제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다투어요. 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바라보지 않는 자는 광야밖에 없죠. 그래서 뭐예요? 마라의 쓴물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노뱀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두 사건 다 핵심이 뭐예요?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신약의 제자도의 핵심도 바라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그때 나의 악함과 거짓이 드러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에고가 쪼개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본성이 자라고 완성이 되어서 내 삶은 생수의 샘이 솟는, 내가 살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살리는 아시레의 삶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야 합니다. 설교 듣고 내 악함, 거짓 못 만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36편을.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시고 또 제가 뭐 맞는 말을 한다 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 정도에서 끝나요.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설교가 평생 들어도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예요. 설교의 목적은 해중 컨트롤이잖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해중 컨트롤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인간의 메시지죠. 인간의 메시지는 함량의 차이가 있지만 거짓이 다 들어있죠. 제 설교 100% 진실입니까? 진실일 수가 없죠. 제가 인간인 이상은.
그래서 설교의 아클레스건은 예화예요, 예화. 이걸 가지고 막 그 감동을 주고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예화를 과장했다, 축소했다가 심지어 있지도 않은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거짓말이 생명을 성화시킬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설교의 함정은 설득에 있습니다. 설교자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설득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설득하려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믿으면 말씀만 전달을 하겠죠. 내 설교 가지고 설득하려고 안 하죠. 그러면 설교자만 함정이 있을까요? 청중들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걸 듣고 싶어. 원하는 걸 듣고 싶어요. 이번 주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몇 시간을 하고 헤어질 때쯤 돼서 우연히 뭐 난 말해야지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 만나고 만난 말씀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말씀 만나지 않고 읽자마자 내가 이해하고 분석한 말씀 우리 새롭게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해야 되고 말씀을 만난다는 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거짓과 악이 말씀에 비춰진 것을 만나는 것이고 그걸 나눌 때까지 새로움은 없습니다. 교회 되지 않아요. 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난리 납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했어. 모두가 조용해지더니 귀를 쫑긋 세우더니 아, 그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래나 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랬어요. 목사님들, 만약에 정말로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시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10명에게 말씀 전달하면 여덟, 아홉 명은 도망갑니다. 우리 에고가 못 견딥니다. 그 죄책감이 올 때 회개하고 깨어지면 되는데요. 그거 쓱 억누르든지 이 억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도망가요. 그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아니에요. 십자가 가까이 나갈수록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 만나기를 하십시오. 그 각오가 없으면 말씀 만나기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신앙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만나면 나의 거짓과 악이 드러나고 그 순간에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전적인 신뢰와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뭐 별 재미없는 삶을 사는데 살아봤잖아요, 실컷. 다 살아봤잖아요. 근데 아직도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니, 내 삶에서 이런 것이 피어나다니 하는 놀라운 헤세드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아니,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댕깁니까? 기도하십시다.